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 오늘 여섯 번째 주간인데요. 기도로 시작해서 예배, 그리고 성숙, 또 회개, 그리고 오늘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여섯 번째 주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보시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첫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저함 없이 하겠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된 소식이 되셔서 복된 소식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확장,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부인과 자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바꾸라. 그래야 가능하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는요, 절대 좋은 열매가 될수 없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부인과 자식은 바꿀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절대 새로운 21세기의 글로벌 기업으로 갈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430년. 어느 순간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 종의 문화를 체질화가 돼가지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그 생각을 바꾸는 일들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습관이 될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 바울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명분 때문에 안 되고 이해관계, 득실관계에 또 어떤 이념적 진영 논리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로 세워진 후에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처럼 모든 일에 여러분의 생각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엔 뭐 요만큼 어긋난 거 있으면 요만큼 내 생각이 다르면 뭐못 잡아봐서 그냥 눈을 허번덕 뜨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다 수용하고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요.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다가감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당시 문화가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조차 제사를 드릴 만큼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이요. 그냥 늘 그냥 제사 음식을 차려서 나눠 먹고 남으면 장에다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한 후에 남은 음식을 나눠 먹고 에이 시험에 들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정도면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말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남은 찌꺼기를 먹고 있어 시험 들까 봐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자유하지만 음식을 먹지 않겠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은 할례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복음의 메신저로서 나는 유대인들이 원하면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영적 아들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면서 유대인의 문화를 그대로 또 수용을 해요. 예전 같으면 자기 생각에 반한 이들은 뭐 이러고 저러고 난리를 쳤을 텐데 바울이 이제 성숙해진 거예요. 그냥 성숙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니 내 몸 내가 관리하는데 뭘 그리 절제가 어려울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내 몸인데도 그 밥 한 끼 안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과욕을 내려놓는 일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문제가 되는 사망의 상태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단 마귀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미혹해 오는 거예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괜찮다 그렇게 미혹해서 오면 우리가 에라이 물러가라 그리고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욕심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가보면 거기가 죄의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에 끌려가 있다란 말이에요. 과욕, 과속, 과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 이 욕심을 내려놓는 일들. 절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절제는 인간 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해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중독이에요. 중독.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요즘 이게 고민이에요. 어머니 때는 아이들 양육 가운데 이 스마트폰 중독이 없었거든요. 근데 돌만 지나면 뭐 돌이 뭐예요? 100일만 지내도 그냥 핸드폰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애들이요. 이게 뭐 3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갖다 주면 30분이고 뭐예요 이게. 완전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찌그럭찌그럭 그냥 짜증내고 그러니까 애따 먹어라 하고 주는 게 스마트폰. 이게 앞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자녀의 발달 과정에 아마 분명히 좋지 않을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신호등 앞에 그 깜빡깜빡 기다릴 동안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겨울에 가면 더 웃겨. 이거를 촬영을 하면 무섭기도 해. 전부 다 시커먼 옷 돗바 하나씩 입고
이러고 스마트폰 들고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는 파란 불이어서 껌뻑껌뻑하는데도 가면서도 우리나라가 이거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문자 보내는데 1등이라네. 얼마나 여기에 중독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집에서 침대에 누울 때 스마트폰을 좀 끄고 멀리 둬야 되는데 응급을 요하는 위급한 상황의 성도인들의 전화가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냥 저녁 시간에 오히려 낮 시간에는 제가 전화를 안 받고 묵은 왔다가도 저녁 시간에는 그 종소리를 울려놔요. 떼려면 깜짝 놀래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또 건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독돼서 혹시 스마트폰 안 갖고 거리에 나갔다 봐요. 유턴해서 오잖아. 그거 없으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또 스마트폰 가지고 오고 말이죠. 예,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 없이는 못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고. 예, 장기하고 온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중독돼서 그래. 인터넷 중독. 인터넷만, 게임만, 스마트폰만 중독입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집에서 부인과 자식들이 가슴이 새까맣게 타는데도 불구하고 술은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며. 이 중독에 빠지면은요, 모든 메커니즘이 다 깨져버려요. 내가 가정을 가진 가장이라는 생각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 생활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하나에 빠지면 그 조화를 이룰 수 없기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권투선들이 그 체급 경기에 그 10g, 500g을 빼기 위해서 입에 있는 막 침까지 전부 다 내뱉어가면서 체급을 관리, 금메달을 따려고 이렇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절제를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바울은 절제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절제하며 삽시다. 절제하며. 모든 것이 과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의 절제가 필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절제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변에 성들 중에 과도한 또 취미에 빠져서 또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끔 보지요. 취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삶의 재미를 좀 갖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취미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상이 또 혼란이 와요. 이런 사람들은 겨우 자신만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취미에 갖다가 전부 다 투자하기 때문에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 교회 생활은 어려워도 전도하기는 어려워도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그냥 시간이고 물질이고 막 나 이게 절제가 필요해요. 바울인들 에리스 출신 아닙니까? 사회 고위층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향락 문화에 축제고 파티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늘 청빈하게 텐트를 깁고 수선한 일들로 돈이 모아지면 그 돈 가지고 복음의 메신저로서 삶을 살고 바울인들 금바지 차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 바울인들 좋은 명품 시계 갖고 싶지 않았겠냐고. 근데 절제한 거예요. 여기까지 딱 기준을 정해놓고 예, 과하지 않도록, 과분하지 않도록, 과속하고 과욕하고. 복음을 위하여 절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게으름 등과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 이 식도락가들은요, 야, 제주도에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먹을 거 먹으러 가더라고. 저 강원도 산골에, 정선에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요. 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지난 여름에 갔다 온것 같아요. 우리 유장로님하고 정선에 맛있는 거 먹으라. 먹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겠어요? 예, 먹고 노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또 적당한 취미생활과 함께 영을 즐기는 거 필요해요. 먹고 즐기는 것, 거기에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미라면 잠자는 겁니다. 예, 잠이 재미가 있냐고요? 재미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영을 즐겨도요, 2박 3일 재우지 않아 봐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잠을 숙면을 취해서 자는 시간 외에 계속 방바닥에다 엑스레이 찍고 앉아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심신이 약해져 버려요. 어떤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확장시키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포자기 형태로.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도 없고 그 목표를 세울 수도 없어요. 잠을 자는 시간만큼 일상을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요, 사람. 그리고 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울해 삽니다. 이것도 절제해야 돼요. 자꾸 부모들이 깨워야 됩니다. 적당한 잠은 양육과 발육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심신 안정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면 하면, 과하게 잠을 자게 되면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또 절제가 필요해요. 또 복음을 위해서 절제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을 질리게 하는 일들. 오늘 말씀이에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 그런 문화가 없어졌을 거예요. 옛날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그럼 조회에 대해 교장 선생님 올라가면 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므로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뭐면서 엄청 길어.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어. 다 옳은 이야기인데 너무 길어. 얼마 전에 감리교 그 원로 목사님 손주 영상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주가 집에 놀러 와. 그럼 막 기도하니까 얘가 막 몸이 간지러워 가지고 못 참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런 거예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손주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다 멈출 수 없잖아요.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기도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길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말이죠. 그 감리교 원로 목사님 손주예요. 하나님도 길은 기도는 안 받으신대.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적당한 절제가 필요해요. 저도 요즘 새벽에 뭔 바람이 불어서인가 그냥 새벽에 자리가 꽉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앉아 있으면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말고 싶은데 많이 오는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아멘으로 그냥 일사불란하게 화답해 주면 그냥 똑손에 끝날 텐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걸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또 어떤 예화를 들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면 또 거듭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막 새벽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내가 바울에게 많이 배웁니다. 설교의 절제를. 아멘.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새벽 예배에 설교의
절제를 주옵소서. 요즘 제가 많이 기도를 해. 아, 절제해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다 가르칠 수 없고,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또 그들의 일과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기도거리가 많으면 그 새벽잠을 포기하고 그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에서 지식의 절제를 그래요. 그리고 그 절제의 인내를. 그 할아버지들이 지식이 많으니까요. 손주들 붙잡아 놓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럼 얘기하는 거 너무 길어. 예. 하나님도 너무 길이면 안 받으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확신해서 너무 분명해서 그 이야기를 막 전해주려다 보니까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지도 안 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 우리가 너무 빠져있게 되면 잠자는 것이든지 먹는 것이든지 노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든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바울은 절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방향감각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성도 없겠죠, 당연히. 근데 목표가 있는데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오늘 2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쉽게 말해서 분명한 방향감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육신의 옷을 벗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이냐? 네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냐? 이걸 분명히 자문하고 정확히 자답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감각이 없이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막 말처럼 뛰긴 뛰는데 어디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요,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자와 같아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놓고 예, 어퍼컷을 올리든지 말이죠, 훅을 올리, 스트레이트를 때리든지 상대방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눈 깜땡까며 지 눈 감고 지가 알아서 돼, 지 주먹이 지가 맞아.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 바울.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공을 치는 자처럼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목표를 정해서. 바울은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식이 확고해요. 특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고, 복음의 메신저로 자기는 무조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정리된 생각에 청빈의 삶으로, 예, 자기는 베드로가 가족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생활비를 받았지만 바울은 그거, 예, 그게 반대로 뭐 순작이면 괜찮습니다만, 아유 저거 다 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요, 이런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기는 그런 대가를 받지 않겠다. 텐트 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돈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선교 여행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을 향한 그렇게 많은 반대를 전부 이기면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했어요. 저 국정원에서 나온 놈 아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나온 거 아니요? 그럴 때 바나바가 베드로하고 서로 연결시켜주지 않아요.
그 서러움을 다 이기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모양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목적의식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이리저리 흔들렸을 거예요. 에이, 이거 내가 무한을 쉬어 지금 쌀밥 먹고 와가지고 아마 이러고 속상하고 시험 들어서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 방향성을 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이네. 그냥 절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예요.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딸들이 아주 영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그가 들어가서 유하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계획적이에요. 바울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신저를 메신저로 온 겁니다. 그들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의 혁대를 빼더니 자기 수중을 묶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당신에게 구합니다. 당신은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당신은 앞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던 빌립사의 세 딸과 더불어 그 가족과 그와 함께 섰던 사람들이 울면서 말립니다. 분명하잖아요. 이 선지자는 분명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 들어가면 죽는다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를 바울은 죽는다니까 나는 가야 된다. 교회가 되는 일에는 순교의 피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졌던 바울은 너무나 확실한 이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결국 끝내 순교해 죽는데요. 그가 그렇게 로마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전도 여행을 시작해 비록 죄수의 몸으로서 가는 것입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그곳에 가서 순교의 피로 근데 놀라운 일들은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바울과 크리스찬들을 어렵게 했던 그 로마가 300여 년 만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을 위해서는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그런 목적이 분명할 때 진정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은 시험도 되지 않아요. 왜? 저놈은 워낙 헌신이 세서 사단 마귀가 건드릴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혹시 내가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신의 육신을 쳐 복종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면 내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해되어 가고 넘어가지 않아요? 바울도 그럴 수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 안에도 바울은요 순백색으로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시험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워낙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가니까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이리저리 흔들어 봐도요 와 오늘 장로님 그러다 보니 풍랑이 일어나도 바울의 길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련한 내게 오라. 풍랑한 내게 오라. 사단 마귀가 내게 오라. 누가 나를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에서 나를 무너뜨리랴.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자기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까 봐 자기의 육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두 손 들고 지옥 가느니 범죄하는 한 손 자르고 자기는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명한 복음 전파를 향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되면 송년회 모임을 가져요. 망년회라고도 하죠. 예, 뭐 복잡하고 번잡하고 생각 다 잊어버리고 예,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한 잔씩 따로따로 잔은 채워야 마시오. 그래가지고 한 잔씩 따라가지고 뭘 하지요? 예? 뭐 하지요? 건배를 하죠, 건배. 예? 우리 유장로님은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를 텐데 예? 술 한 잔 허는 누가 알 수가 없네, 여기. 예. 우리 배성두님 오늘 배성두님이 딱 예를 들어야 돼. 건배사. 건배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그러면 또 건배사를 만들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우리 건배사 한번 해보실래요, 배성두님? 한 잔씩 따르고 어이 한번 해보시죠. 건배. 건배. 뭐를 위해 건배요? 위하여 건배. 뭐 건강을 위하여 건배. 위하여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컵 다른 것처럼. 채워 채워 다 채워. 예, 같이 한번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다시 위하여. 술들 안 먹어봐서 잘 모르네. 아이 진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은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